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는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등을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우선 1번은 작년 기출 문제에 다루어졌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얘가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전부란 말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길 겁니다. 토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라 분류는 분당 신도시가 있는데 그 분당을 분당지구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판교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판교 바로 밑에는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고등지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 도시 전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요. 그 성남 일부에 분당 지구, 판교 지구를 지정해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설명에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된다? 일부. 이거 대신 전부 들어가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양가를 보게 되면 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1. 이미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얘들은 결정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 직접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들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1번 용도지구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은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장소로서 그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의무 지정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은 국토계획법인데 이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등이 있다고 하면 걔는 한정된 영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이거든요.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관계법률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특별법상 다른 개발계획 등을 잡아놓고 있다고 하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관계법률에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의무적 지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걸 좀 지엽적으로 어렵게 시험 내게 된다고 하면 단서에 관한 내용을 활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번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하고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하게 되는데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 10년이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말 줄쳐놓으시고 30만 이상이라는 것 줄쳐놓으시고 가버립니다.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주거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시, 공, 녹 30만입니다. 정택 10년 지공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비도시지역 찾으셨죠.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번입니다.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줄치라는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그냥 무엇 이상이란 말을 기억하시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 사업으로 규모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면적 이상 돼야 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다음 용도 지역에 위치할 것.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주거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끝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데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은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번이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3, 4를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3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5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6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험거리는 대상,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하나 알려드릴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하나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뤘는데 29회 시험 때는 효과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8회 시험 때도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룬 적이 있어 계속 시험 문제가 돌아가며 출제되는 것을 보면 아마 올해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예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별이 아니라 성남시 기준을 한다고 하면 성남시 기준을 한다고 하면 분당지구, 판교지구 이러한 곳을 단위로 상세한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대충 수립하는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면 도시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곳으로 양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도시 개발 구역이나 정비 구역, 택지 개발 지구라고 하면 개발 사업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고 꼭 기억하실 것으로서 도시 지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이름으로서 전산택을 기억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전산택이 지정 고지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
의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친구 이름이 정택이었습니다. 정택은 몇 년 친구였다? 10년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최초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분당 일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이 살기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도 크고 공원 용지도 많이 배정되어 사람들의 생활하기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생활하기 좋다고 하는 것은 인프라라 불리는 기반설이 많아야 된다.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을 확보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의 특징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하고 10년 경과된 지역 이 정비사업하게 되면 아파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대충 20억 가까이 하거든요. 그거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분들은 20대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이겠습니까? 어르신들. 만약 30대가 거주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좀 많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별리 사는 분이 강남 쪽에 아파트 구입했는데 부모 지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증여세 안 내고 지원받았다고 해서 잡혀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 변호사 하더라도 자기 번 돈 가지고는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 돌고 있더라고요. 자녀분을 서울대 보내고자 한다고 하면 그 자녀분이 머리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우리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은 때에만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남에 어르신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살게 된다고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그 강남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노인 도시이다. 노인 도시는 집값 절대 안 올라갑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그 10년 지나 주류 계층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는 노인을 위한 기반설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주류 계층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기반세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거든요. 이 세종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신혼부부가 많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학교 다닐 학생들이 참 많아지거든요. 최초에 개발했을 때는 그 교육설과 관련되어서는 기본만 갖췄을 뿐인데 10년 지나 주류계층이 학생이라고 하면 교육 관련 시설들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확충하고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택이란 말 보게 되면 10년 경과된 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동입니다.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7월 1일 날 전국의 공원이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공원이 해제되게 되면 그 공원 용지는 최소 20년 동안 개발 사업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공원이 해제되면 기반설 충분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은 만 명이고 그 만 명이 살 수 있는 기반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 확보할 목적으로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지 지역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녹지지역이었을 때 충분한 기반설 없거든요.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기반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생산 녹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전원사 이상이라고 하면 40만 50만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공론 30만이라는 말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존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지정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세 번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연안침식이란 말과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한 곳이라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 기억나신다면 복합용도지구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은 지정하는 거 아니죠.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이건 복합용도지구이건 국장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바로 정택 10년 시공 30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시는 게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은 지구 단위 20% 이상인 곳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가 없다 인정하면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청산리란 말 나오게 되면 녹개수란 말이 기억나시는데 그 녹개수의 경우는 최대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해야 한다. 3년 기다려야 된다.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튼 오늘 아마 거기까지 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지구,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는 지정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의 경우에는 비도시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총 다섯 곳이 있는데 다섯 개 용도지역 중에 유일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우리가 주종관계라는 것을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저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하면 절반 이상이거든요. 주는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비도시역에도 다양하게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됩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취하면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있는데 그러한 용도지구 중에 유일하게 비도시 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그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봐주십니다. 서울에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김포공항은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라는 것을 주변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고도지구와 비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고도지구가 있을 텐데 도시지역에 속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반면 비도시에 속해 있는 고도지구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 도시지역에 용도지구 지정돼 있다면 걔가 생태계 보호지구를 할지라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할지라도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역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개발지능지구만. 용도지역은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어디만? 개발지능지구만. 대신 이 개발지능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주산관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중국
꺼진 줄 알고. 죄송합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 가보면 산해관이라고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산관이라는 말 기억하시면 그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거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인 때만 계획관리실일 때만 주거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돈 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돈 된다 안 된다 얘보다 못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지구 우리 입장에 돈 된다 안 된다 얘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호텔 짓는 것이고요. 호텔 우리가 분양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산업성 개발진흥지구는 산업단 조성되는 것인데 중개 거래할 것 많다 적다. 아파트가 최고이거든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결국 비도시역에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그냥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하면서 그 땅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땅이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물건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반면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라고 하면 생태계 보호지구랄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의 용도지구는 종류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봤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택 10년, 시공 30만에 해당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도시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어디건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만약 올해 순서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상 시험에 나올 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 지구 단위 계획 찾았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공법상 기준 나오면 항상 국장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내용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2호 사후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사후 2호가 반드시 포함될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박스 속에 2번 보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제한의 제한을 조합하면 그게 건축 제한입니다. 42페이지에 맨 마지막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박스 속에 2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으시고 4번에 건설의 용도 제한부터 용적률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맨 마지막 줄에 건설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행위 제한이죠. 그리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높이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할 필수 사항을
다섯 개로 정해 놓고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 판교이거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곳은 살기 좋다, 살기 불편하다,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내용을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으로 담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비바람 피하면 집이면 충분했지 살기 좋은 아파트 기대한 적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80년대 초반에는 또는 중반에는 5층짜리 중고아파트가 그렇게 인기였지만 그것 그냥 대충 만들었지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삶의 질을 생각했던 것은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살기 좋은 집을 원했었거든요. 그 살기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면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은 반드시 설치하고 그게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장소가 있다고 하면 향후 5년, 10년 사이에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여유 있으면 투자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 투자하게 되면 나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어디 투자하는 건 뻔히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 하여튼 지구 단위 개발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 갖춰지고 인구가 확보되는 곳이라고 하면 투자 처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만 드립니다. 다만 항상 매도 시점이 문제이거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우리는 얘를 건축 제한이라 하고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을 가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곳에 한 10년 동안 건물 건축하지 않고 빈 땅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가끔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곳에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20m로 정해놨다고 하면 보통 건물의 층고가 4m이거든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을 최소 만들려고 하는데 가끔 대출받기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1층짜리 건물만 건축할 상황이라고 하면 저 최저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건물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가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총 몇 개? 다섯 개. 기반시설, 배치 규모입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 한도, 최고 한도. 이 다섯 개를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 우리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5번, 6번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우선 6번에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우리 기환경이란 말 계속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인데 환경경관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런데 우리 지금 당장 살아갈 때 환경까지 신경 쓸 상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저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제조약에 이번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탈퇴하시더라고요. 살기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환경 신경 쓴다 신경 안 쓴다. 미국이 신경 안 쓰면 우리는 더 신경 쓸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 그리고 경관에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환경인데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지만 환경구간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찾으셨죠? 지금 43페이지의 첫 번째 줄입니다. 43페이지 박스 첫 번째 줄 5번, 6번 묶어놔야 됩니다. 얘를 배형색건이라 표현합니다. 우선 배치는 건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가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에 하천이나 또는 공원 등에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하천이나 공원의 경관을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에는 저층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15층짜리 그 외곽에는 25층이나 35층짜리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 형태이거든요. 건물 어디에 뭘 배치할 것인지 그게 배치입니다. 그리고 형태 가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런 일은 없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곳이 있다면 건물 외형을 아이스콘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따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색채 담양 쪽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한 곳이 있는데 다른 지붕들은 다 주황인데 자기만 녹색을 원해서 녹색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재판 거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졌습니다. 어떤 동네의 색깔을 다 통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건물, 지붕이든 외벽 색깔이 모두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동네에 있거든요. 그러한 곳은 그냥 개발한 것이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한 것이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색채까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배, 형, 색, 건 네 가지는 필수학이다, 임의상이다. 임의상. 그래서 만약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되면 포함하여야 하는 것 찾으라고 하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오지순에 나와 있을 겁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또는 임의적 사항을 찾으라고 하면 배형 색건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네 가지는 필수항이다, 임의상이다. 임의상. 그것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출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3번 효과 찾으셨죠? 동원 1번 그냥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장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위반해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가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이런 곳에 잘 이루어집니다. 도로가 있는데 양쪽 끝에 각각 자동차 대리점이나 또는 금융기관 점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A점포 주변에는 주변 토지 소유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식 건물 세워놓고 있고 이쪽 편에는 1층짜리 순대집, 곡물상, 그리고 가끔 안 좋아하시겠지만 보신탕, 그리고 뒤에 도추장까지 함께 겸비해 있다고 하면 악취가 심한 동네이거든요. 그러면 A점포와 B점포가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일반인이라고 하면 A점포 찾아간다, B점포 찾아간다. 만약 B점포 찾아가겠다고 하면 그분 성격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객관식 풀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남겨놨을 때 엉뚱한 거 찍으시는 분은 아마 B점포를 찾아가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B점포의 경우는 장사 안 되는 것은 주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붙게 하시거든요. 길 건너편처럼 개발되면 되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 찾아다니면서 길 건너편처럼 현대식 건물 건축하라고 종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에게 강제한다 못한다. 만약 강제한다는 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마 고등학교 때 깻잎머리 하시고 돈 뜯거나 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개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대신 이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반 제안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제한 어떤 건물 건축할 것인지 크기 어떻게 할 것인지 최저 높이와 최고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를 모두 결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아마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 기대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일반 시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항이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얘는 행위제한입니다.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배형 3건은 임의 사항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효과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건축물 건축은 무엇에 따라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야 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선 3번에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완화 찾으셨죠. 그리고 기억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한 줄 밑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인데 이곳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게 되면 저 용적률을 200%인 2배인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규제를 강화시킨다. 규제 완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한다라는 것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허물입니다. 여기 주장과 관련되어서는 두 번에 걸쳐 시험에 냈습니다.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이것 각각 달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기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서울 북촌 같은 경우는 골목길의 너비가 1m 채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차 못 다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법에 따르게 되면 주택은 3대당 가구당 하나 이상의 주차를 확보한 때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100% 주차장 완화 적용한다면 주차장 확보한다 아예 없이 두 번에 걸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두 줄 밑에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높이 얼마? 120. 1.2배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에? 도시역과 비도시 지역에 각각 지정되게 되는데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하고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120% 완화하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각각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게 되면 100, 120, 150, 200% 각각 완화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4번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완화 찾으셨죠? 기억 찾았습니다. 가로 속에 도시역에 지정된 경우를 말하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당해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죠. 그리고 개발 진흥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비도시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높이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은 관농자를 말하는데 사람 많이 살지 않거든요. 그러한 곳은 주차장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역이나 차량의 이면 주차 또는 불법 주차장차가 문제이시 사람 살지 않는 곳에는 그런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높이 비도시역은 최다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3 빌딩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완화에 관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각각 150, 200% 완화하게 되는데 특별히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인데 얘를 60,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15층에서 25층 아파트까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땅을 거래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매물로 왔을 때는 한번 잘 살펴보자. 특히 이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만들고자 한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이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 이런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30만이 아니라 10만이 확보되었는데 그래도 아파트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동네 잔치를 한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성장 발전이 더딘 것은 학교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청와대에 민원 한번 넣자고 서명 날인하다 보면 저 초등학교 건설 용지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서명에 동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30만이 아니라 얼마? 10만 제곱미터. 3만 평만 확보되더라도 아파트 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이 3만 평 정도면 3만 평 재미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든 초등학교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실효에 관한 문제 함께 보시는데 기억 차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지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지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주실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은 잃는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주민이 위반 제안한 것 제안 주셔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실부터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잃는다. 그래서 실효 확인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실효는 총 몇 번? 4번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실시계획에 대한 실효와 장기 미집행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지구 단위 계획 방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지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실효는 총 몇 번? 4번 존재하고 오늘도 잠깐 보시고 지난주에 보셨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실효는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쉬었다가 나머지 하십니다.